안단티노 콘 모토인데, 콘 모토는 신나게가 아니에요. 아, 그렇게 해석될 때도 있는데, 여기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냥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 이렇게 막 고전 음악 같이 이렇게 하나, 둘, 하나, 둘 지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는 거 그냥.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.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레졸루토라고 나왔다 단호하게 그러면 이렇게 치겠죠. 느낌이 이게 다르죠. 콘 모토는 그냥 흘러가는 느낌. 왜 보시면 제가 써놨지만 베이스 지금 큰 흐름이 그래요. 이 부분의 큰 흐름은 긴 이분음표, 요 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. 그래서 흐름을 표현하려면 이제 이 흐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.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조각이 나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세 조각이 났죠. 이세 조각이 아니라 이세 마디를 하나의 흐름으로 하려면